안녕하세요. 김병선 목사입니다. 이 치열한 도전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 가운데 다섯 과를 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중심적인 주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치열한 도전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몇 가지 이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어 봤다면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어떻게 흩어지는 교회로 진짜 담장 밖을 넘어서 갈 수 있는가, 이런 실체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 나누지 않고 다섯 가로 요약해서 나누는 이유는 나머지 부분은 책을 사서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궁금한 분들은 책을 사서 보세요. 자, 이제 오늘 담장 밖으로 나아가는 흩어지는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 말이 조금 어폐가 있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은 아니죠. 실제 본질적으로 존재했던 다시 한번 재발견이라는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로 하는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발견이 맞을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한 시대를 살고 있는, 동시대에 같은 공간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를 우리들이 패러다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올드한 패러다임이 있었죠. 뭐냐면 교회를 모임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건물적인 패러다임이었어요. 제가 지난 4주 동안 그리고 오늘 5주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패러다임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건물이 아니었던 흩어지는 교회의 패러다임. 그들은 교회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겠죠. 오늘 요즘 경영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들이 공급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듯이 팔았다면 이제는 이 물건을 쓰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소비자 중심적인 마인드로 가 있죠.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을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팔까? 어떻게 가치 있게 팔까? 그럴 때 잘 파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하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좋은 세일즈맨. 이 말이 너무 세속적으로 들리나요? 근데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세일즈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아니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는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제 속에는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가졌던 분명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늘 일하신다 생각했죠. 이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교회를 택하셨는데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중심이 돼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신다라고 하면 교회가 교만해지는데 이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신, 지난주에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 는 고백을 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교회는 동참하는 일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는데 교회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교회로 들어오셨다.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서 교회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교회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교회의 본질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 받을까가 아니라 교회가 자꾸 중심이 되려고 했던 것, 어쩌면 그것이 교회의 타락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아마 굉장히 생소한 이름일지 몰라요. 일본의 최초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노리마츠 마사야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가서 일본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노리마츠 마사야스라고 하는 일본의 목사님이 1896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바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려웠던 뭐 청일전쟁도 있었고 아마 그 민비가 시해되는 그런 일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일본인 목사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는 최초의 선교사로, 한일 관계가 제일 안 좋았던 때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원에서 선교를 하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아마 10여 년 정도 한국에 선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에 있는 지금 한국 목사님들이 노리마치 마사야스 목사님을 알게 되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일본에 살면서 우리 선교사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대요. 너희들 한국어를 잊으면 안 돼. 집에서는 한국말을 해야 돼. 그런데 노리마치 마사야스 목사님의 그 전기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목사님의 아이들이 수원에서 살 때 어린 시절 일본 말을 다 잃어버렸대요. 목사님이 이 아이들에게 일본 말을 못하게 했대요. 우리는 한국의 선교사로 왔으니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사모님도 한국 땅에서 세상을 떠났고, 이 목사님은 일본에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한국에 묻혀달라고 해서 다시 한국에 묻혔던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 속으로 오셨다 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어쩌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없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우리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없지만 교회가 이 세상 속으로 어떻게 뛰어들어 담장을 뛰어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치열한 도전, 이 교회에 대한 고민 가운데서 몇 가지 실천적인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토론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몇 가지 예시에 불과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고민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먼저 우리 교회에서 2018년 4월에 토요 예배를 시작했어요. 굉장히 많은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이단 소리를 듣지는 않을까. 과감한 결단이었거든요. 저희 교회도 이제 예배 공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배를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 일부 예배를, 그것도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아니하고 토요 예배로 전환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근데 참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제 느낌에 좀 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왜? 교회론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토요 예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주일에 우리 교회만 머물러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다른 교회로, 세상으로, 사역으로 흩어지는 일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뭐 제 정말 깊은 생각 가운데는 그냥 토요일 예배만 드리고 세상 가운데로, 아니 토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주일날 좀 더 다른 교회로 가서 세상 속으로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텐데, 우리 교인들에게 한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다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날 흩어지면 어떨까. 저도 그런 꿈을 꿔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혹은 다른 교회로 흩어지는 사람들 때문에 주일날 우리 교회 자리가 조금 더 비었으면 좋겠다. 저는 주일날 교회 인원들이 좀 줄어드는 꿈을 꾸거든요.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본다면 우리 교회에 사람이 모이는 거, 그게 교회에 영향력이 없어서 교회가 예배를 잘못 드려서 신실함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만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일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흩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일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런 이야기도 나눠보시고요. 또 하나, 저희 교회에서 사이버로 온라인상의 교회를 만들었죠. 일명 미디어 교회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미디어 교회 교인들이 정식 미디어 교인으로 등록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 공부도 미디어 교회에 이제 제공이 될 텐데 미디어 상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건물에 있었던 교회에 하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논란은 우리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할 때 논란이 있죠. 아마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를 쓰실 때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위에서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하신다면 교회의 모양은 지금과 같은 건물은 아닐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 온라인상에 있는 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교회 건물을 떠나도 좋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 세대의 교회는 사이버, 미디어 공간이든 우리의 건물적인 교회이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든 믿음을 가진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미디어 교회에 대한, 미디어 처치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귀하게 보고 있어요. 왜? 교회 건물에 실망했던 사람들,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공동체가 또 하나 세워지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건 또 다른 선교의 지평이 열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다면 담장을 넘는 교회로서의 그런 기능들을 좀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 우리들이 이런 공간의 개념을 떠나서 또 우리들이 시간 속으로 흩어지는, 시간을 뛰어넘는 교회를 우리들이 꿈꿔야 되겠다. 저는 어쩔 수 없는 건물적인 교회를 가진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로컬 패스터니까 저에게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만일 이 강의를 목회자들이 듣는다면 동일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일까요?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단체 조직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없다면 교회는 이 건물로서 지금 이 세대로 끝날지 몰라요. 근데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우리의 자녀 세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그 세대들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단순히 교회 학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50대, 6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교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장로님들이 모든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교회의 일을 주도하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서 30대, 40대,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교회의 사역, 이건 건물적인 교회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게 투박하지만 우리가 몇 년 전부터 MMB, 만나 미션 브릿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저는 이건 우리 만나교회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브릿지가 되어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에 헌신된 사람들, 이 교회가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브릿지가 돼야죠. 그때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선교, 그런 역할들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면 교회의 역할 가운데서 우리들이 할 일들이 생각이 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언젠가 제가 창립기념일 설교를 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깍두기 같은 교회. 이게 지금 먹는 깍두기? 여러분 또 뭐 생각하세요? 조폭 깍두기 머리? 제가 이때 이야기했던 깍두기는 아마 요즘 애들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그 동네에서 이렇게 편을 갈라서 뭐 놀이했던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때는 뭐 밖에서 많이 놀았으니까. 또 학교에서도 운동장에서 액티비티가 참 많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짝이 안 맞을 때면
이게 짝수로 떨어지지 않고 홀수로 이렇게 떨어져 짝이 안 맞으면 그때 꼭 깍두기가 있었어요. 근데 깍두기는 무엇을 아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주 못해서 이편 저편에도 끼기에는 부족한 사람일 때도 있어요. 근데 깍두기는 늘 누군가의 배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깍두기는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그래서 두 편이 이렇게 짝이 안 맞는 가운데서도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역할을 했던 것이 깍두기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깍두기 같은 교회가 될 수 없을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상에서 교회가 깍두기 같은 교회가 돼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고 또 이 세상 안에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이 세상 그 가운데 브릿지를 이어주는 역할, 그것이 교회 역할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교회는 홀로 고고하게 독야청청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로 깍두기의 역할을 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깍두기가 되고 어떤 역할을 하면 교회가 깍두기가 될까? 그래서 이런 말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단어 한 가지 개념을 저는 교회 그 창립기념일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커넥트라는 거예요. 연결.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때 교회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과 단절되어 있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브릿지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브릿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세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도구로서의 깍두기 브릿지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5과의 실천적인 면에서 이제 세상으로 뛰어넘는, 담장을 뛰어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이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